초복인 오늘 전국 곳곳에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비줄기가 더 거세질 전망이라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강원 원주에선 시간당 69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고 경기 이천과 여주 등 경기 남부에도 시간당 60mm 내외의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호남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 충청 북부와 전남, 경북 북부 150mm 이상,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 내륙 50에서 120mm, 강원 동해안과 경남, 제주도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비는 오후부터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이나 하천 등의 안전사고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 습도가 높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엔 비 소식이 더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중국 산둥반도 근처에서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예보를 참고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